네, 2019년 1회차 건축 설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비 문제는 어려울 때는 어렵고 쉬울 때는 쉽고 어떤 문제는 쉬운데 어떤 문제는 도통 모르고 이런 게 이제 극과 극이에요. 다른 것들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생각해도 헷갈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 간접조명 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명 기구 하면 직접과 간접 대개 얘기를 하죠. 우린 대부분 직접 조명 아래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등에서 그냥 아래로 슉 비춰가지고 환하게 생활하려고 하죠. 간접 조명 같은 경우는 밤에 잘라고 불다끈 다음에 천장으로 향한 데라든가 벽으로 향해서 뭐 은은하게 펴지는 그런 조명이 간접 조명이 되겠죠. 자, 이제 직접 조명보단 덜 밝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조금 어렵지 않죠, 이것들. 첫 번째 보면 직사 눈부심이 없다. 어떤 등이 있을 때내 눈으로 직접 들어올 때 눈부심이 있는 거지, 반대편으로 해서 벽을 튕겨 잡을 때는 그렇게 눈부심이 없죠. 이거 맞는 내용이네요. 간접 조명 얘기하니까. 두 번째는 매우 넓은 면적이 광원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냥 비치면은 어떤 한쪽에 헤드라이트처럼 자동차처럼 쫙 비칠 수가 있어요. 플래시처럼 쫙 비칠 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벽에다가 튕겼어요. 그러면 쭉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넓은 면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일반적으로 발산광속이라고 했어요. 발산은 어쨌든 내보내는 겁니다. 발산이. 광속 같은 경우에는 광의 양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죠? 색이 하게 되면은 이제 광도가 되고요. 양이 되면은 속이 됩니다. 많이 발산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향광속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천장면이 있고요. 천장면에 같은 걸 내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다 같은 걸 놓고 이렇게 비쳤어요. 그럴 땐 천장면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물론 벽면 튕겨져 올수 있으니까 벽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상향광속이 90에서 100% 정도 위로 많이 보내고 10, 0에서 10% 정도는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려올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근데 반사시켜서 보내겠다라는 거. 오, 맞네요. 이것도요. 네 번째 보면은 천장이라든가 벽면 등이 빛이 잘 흡수되는, 오, 포인트. 잘 흡수되는 색과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반사시켜서 보내는 것이 간접조명인데, 만약에 빛을 여기다 비쳤다, 여기서 비쳤다 했는데, 여기서 빛을 다 흡수해버린다? 여기 어떻게 돼요? 컴컴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천장이나 벽면 등의 빛은 잘 흡수가 아니라 반사되는 재료로 써야 된다. 물론 반사된다고 해서 거울을 막 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반사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반사되는 재료를 잘 사용을 해가지고 은은하게 잘 전체적으로 밝게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 틀린 거 4번이죠. 의외로 쉽습니다. 어려움도 돼도요. 차분차분 읽어 나가면은 이런 것들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러면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찾아보면 됩니다. 간접 조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 직접 조명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풀면은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 1번이었고요. 2번 문제, 음의 대소, 크기죠, 크기, 대소를. 자, 음의 크기라고 했어요, 대소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는 대는 아주 크게 소리를 냈어요. 왁! 하고 큰 거예요. 소는 소곤소곤 얘기입니다. 작은 거예요. 그런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음에 대한 어떤 기준치를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때 얼마나 세냐, 아주 세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측정을 해보니까 몇이다 해서 표시를 할 때는 되게 데시벨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뭘 물었냐면요. 음의 대소를 나타내는 감각향을 음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때의 단위를 물었어요. 수치로 해가지고 찍어보니까 소음 측정기로 땡 찍어보니까는 80데시벨 나왔다 할 때는 굉장히 큰 소리로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면은 120데시벨 정도 나옵니다. 120에서 130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런 정도입니다. 소곤소곤 되는 정도의 소리는 40데시벨, 30데시벨 요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요런 정도의 그 데시벨로 얘기할 때는 음의 크기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레벨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써요? 이래요. 데시빌이고, 여기서는 조건 자체가 감각향이라고 그랬어요. 자, 감각향. 들었을 때 그닥 나쁘지 않아요. 조용하게 얘기하는구나, 차분하게 하는 그 정도를 감각향의 기준 1로 봤을 때, 그때 그 크기를 1, 손이라고 합니다. 1손. 그래서 1손은 약 40데시빌 정도의 소근거리는 소리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할 때요, 큰 도로 옆에가 아니라 집에 이렇게 있을 때, 창문 조금, 환기 정도는 아주 조금 한 1, 2cm 열어놇고 이렇게 있을 때, 40데시벨 정도가 나옵니다, 되게. 밤에 다불 끄고 조용하게 잘 때가 0데시벨, 거의 0인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지하 저 밑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소리가 납니다. 그때는 뭐한 20에서 30데시벨 정도는 그래도 납니다. 자, 그래서 40데시벨 정도가 되면 감각적으로 그닥 나쁘지 않더라. 그럼 곱하기 2에서요. 그럼 곱하기 2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는 괜히 큰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 감각의 기준으로 해서, 감각의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나타내는 게 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좀 조용하게 생활을 했다라고 할 때는 일손의 크기 방으로 기준 잡아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칸델라 같은 경우는 광도의 단위죠. 광도. 요 앞전에 1번 문제에서 에도 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다 안 세다라는 거 할 때에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뭐 빛도 세다, 음도 세다, 세다 아니면 작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 공간에서 맞춰줘야 될 것이냐. 빛도 세게 가야 될 경우도 있고 반사시켜야 될 경우도 있고 소리도 세게 나야 될 경우도 있고 죽여줘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반사시켜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자, 비슷한 문제가 또 뒤에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광도는 색이에요. 색이. 색이 얼마나 크게 하느냐. 헤르츠 같은 경우는 주파수. 진동수에 관한 주파수에 관한 단위가 되겠죠. 답 4번이고요. 여기까지 쉬운 문제네요.